착한 도둑과 나쁜 도둑이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면 마음에 안정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착한 도둑이 들어왔는데 나쁜 도둑은 착한 도둑이 이제 집주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보고 나서 좀 놀랬지요. 이 사이코 같은 놈 집주인인 줄 알고 이제 칼을 들이냈는데 너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하냐 이러니까 착한 도둑이 이제 하는 대사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하면 정화를 느낀다. 시나리오를 쓰실 때 착한 도둑의 캐릭터 나쁜 도둑을 만나서 하는 대사 속에서 착한 도둑에 대한 목적의 어떤 일부분을 관객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아, 나이 변태 같은 새끼. 변태는 아니에요. 네가 변태 아니면 누가 변태야, 이. 찜? 지랄하고 있네. 야, 근데 이 집주인도 변태인 거 알아? 집주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할때 나쁜 도둑의 시점에서는 이제 살짝 부감해서 내려 찍어서 촬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 착한 도둑 시점에서는 이제 밑에서 이제 로우앵글로 찍은 건데 그 투샷이 들어갔을 때는 그 화장실 뒤쪽에 좌변기 쪽에서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나쁜 도둑의 시점, 착한 도둑의 시점을 따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착한 도둑이 촬영을 할 때는 나쁜 도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쁜 도둑이 하는 대사까지 기억을 하면서 시나리오 숙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착한 도둑이 이제 나쁜 도둑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실제 나쁜 도둑하고 착한 도둑이 대화하는 것을 요 촬영 앵글에서는 그대로 찍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세팅 방향을 자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촬영을 하면 안 되고 착한 도둑일 때는 나쁜 도둑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나쁜 도둑도 착한 도둑이 있다고 가상하에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옆에 있어 주는 거죠. 대사까지는 쳐주는데 착한 도둑의 시점에서 촬영을 할 때는 그다음에 나쁜 도둑의 시점에서 촬영을 할 때는 양쪽에 상반된 그런 편집으로 잘라낸 겁니다. 그러면 따로 촬영이 다 끝나고 이렇게 따로 이제 편집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착한 도둑이 집주인도 변태라고 나쁜 도둑 얘기하니까 착한 도둑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막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사이코의 어떤 본능이 드러나는 거죠. 착한 도둑에 대한 어떤 캐릭터, 관객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저 새끼 여자 속옷 다 꺼내서 냄새 맡고 막 지랄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나쁜 도둑은 이제 착한 도둑에 대한 행동, 대화를 하는 그 속에서 아이러니가 조성되고 이상한 도둑, 착한 도둑, 나쁜 도둑, 서로 삼각관계에서 이 집에 들어와서 했던 행동들을 관객한테 전달을 하면서 대사라는 거는 시나리오를 쓰실 때 본인 캐릭터가 내가 막 나열을 하면 안 돼요. 대사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캐릭터를 드러내는 대사를 해야 되고 또그 대사 속에서 갈등이 번지면서 전체적인 메인 플롯을 맞물려서 전진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개성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분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대사 속에서 관객한테 전달하는 어떤 나쁜 도둑과 착한 도둑 모르는데 관객은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동선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시나리오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 한번 볼게요. 옷장에 들어가서 막 쳐울고.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보면은 나쁜 도둑이 이상한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했던 행동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착한 도둑은 이상한 도둑이 들어왔다는 걸 모르죠. 그러면 나쁜 도둑이 착한 도둑한테 대화를 할때 이상한 도둑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나서 나쁜 도둑은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착한 도둑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집에 가고 싶어. 이 집에 저분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나가시죠. 우리가 쪽수로 도우면 이거? 또 그쪽에서 부엌 칼도 가지고 계시니까 쫄릴 게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착한 도둑은 나쁜 도둑은 집에 가고 싶은데 착한 도둑은 이 상황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왜요? 착한 도둑의 캐릭터는 남의 집에 들어와서 스릴과 쾌락을 즐기는 그 목적이잖아요. 이제 내면적 갈등이고 외면적 갈등이기도 해요. 나쁜 도둑을 꼬드겨가지고 이 집에서 한번 즐겨보자, 우리. 이런 의도로 지금 이제 나쁜 도둑을 꼬드기는 거죠. 그래야 그러면 끝났는데 그래?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뒤에 나쁜 도둑의 촬영을 다 끝내고 착한 도둑의 촬영을 끝내고 그다음 뒤에 화장실 그 좌변기 쪽에서 카메라 세팅을 따로 해서 또 투샷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샤먼버그 무장벌의 신넘버 18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